독해 유형을 하자. 빈칸 채우기. 문장 완성형.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이 독해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더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단 마무리 시킬 테니까 스미 잘 듣고. 그리고 저기 뭐야? 스미 다음 시간에 어느 지문을 할 거다라고 가르쳐 주면은 그 단어가 좀 어려운 사람들은 미리 단어 좀 찾아와. 응? 단어는 찾는 거예요. 안 찾고 어떻게 해? 그죠? 찾아가지고 와서 또 수업 듣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 잠깐 여기 좀 보자. 스맥이 잘 들어. 그리고 오늘은 해야 될 일이 좀 많아. 근데 여러분 저기 항상 선생님이 수업 시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시험에서 독해 중에서 7, 80% 차지하는 유형이 뭐야? 첫 번째? 주제 제목 정하는 문제는? 두 번째? 내용 일치 문제는? 세 번째? 빈칸 채우기 문제는? 그래서 이세 가지 유형은 무조건 잘해야 돼. 뭐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순서 정하는 문제 잘 못하겠어. 응? 그러면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근데 선천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얘들아. 그거는 이게 극복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거거든, 그죠? 아니 그거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순서 정하는 문제는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시험에 앞두고 막바지에 갔을 땐 스님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안 되면 하지 마라. 응? 그냥 스님이 가르쳐주는 번호대로 해라. CAB. 응? 그냥 그걸로 가자. 응? 오히려 푸는 것보다 낫다. 응? 이렇게 얘기해. 근데 왜 그렇게 할것 같아, 여러분들? 그거는 순서 정하는 문제 나오면 한 문제,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순서 정하는 문제 유형이 뭐 이렇게 한두 문제 계속 픽스 돼가지고 계속 나온다면, 응? 그것도 죽기살기로 해야지, 그치? 근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매달려서 스트레스 받고 비효율적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건 버리라고 그래버리거든. 근데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유형은 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뭐 주제 제목 정하는 문제, 내용 일치 문제, 빈칸 채우기 문제는 이거는 버리면 끝나.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을 좀 써볼까? 언제야? 교육행정직 시험에서 20문제 영어 문제 중에 독해가 18문제 나왔어. 18문제 독해 중에서 빈칸 채우는 문제가 16문제야.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보다 다 있는 거야. 아주 극단적인 경우 그렇게도 돼. 응? 무조건 잘해야 돼. 응? 자, 그러면 이제 스마가 좀할 일이 좀 있어. 저기 스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재 823페이지 좀 한번 펴볼래, 여러분들? 국교재는 몇 페이지냐면은, 저기, 어디 있는 거냐면, 어느 파트에 있는 지문이냐면, 잠깐만. 부사편에 있는 독해 지문 좀 펴봐봐. 내용 일치 문제지? 폈어? 국교재는 몇 페이지가 돼? 800? 70페이지? 870페이지는 새 교재는 823페이지, 그지? 그 지문
봤지? 트레이드 이그지스 포 맨 리전스 이 지문이잖아. 우리 내용일치할 때 풀었던 지문이잖아. 근데 여기 잠깐 들어. 영어하지 말고 그 밑에 우리말 해석 봐봐. 교역은 많은 이유로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영어하지만 우리말. 자 여기 봐. 자 이제 스미 시간을 5분을 줄 테니까 그 우리말 그 지문에서 빈칸을 한번 만들어 봐. 이런 문제를 만들어 봐. 그 우리말 가지고 나 같으면 여기다 빈칸을 치겠다. 만들어 봐봐. 나 같으면 이 지문에서 여기다 가로치고 이걸 물을 것 같은데. 가로를 한번 쳐봐. 고민했어. 자, 그러면 여기 좀 봐봐. 자, 머리 들어봐. 스미 지금 답이 없는 걸 여러분한테 요청한 거야. 근데 하나만 먼저 묻자. 아무데나 가로를 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지? 막 아무데나 막 가로 빵 뚫어놓고 거기 채워봐라 이런 건 안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그렇게 풀거든. 아무데나 가로 친 거라고 생각하고 풀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만 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채우는 문제 오답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예전에는 빈칸 채우는 문제가 어떤 흐름 없이 여기서만 막 말 만드는 걸 가지고 예전에 문제를 만들었거든. 근데 최근에 와서는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그대로인 거야. 아무데나 가로 못 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어. 뭐냐면 저기 선생님들이 수업하다 말고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 이거 문제 잘못 만들었다. 야, 그치? 이 빈칸 여기다 치면 안 되지? 이 문제 지워라 이런 얘기 가끔 들은 적이 있잖아. 선생님들이 한 얘기. 그치? 그게 아무데나 막 가로 친 문제를 제끼는 거야. 뭐? 그러면 선생님 하나 이제 두 번째 물어볼게. 자 이제 됐지? 아무데나 가로 못 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디다 가로 치게 되니 그러면. 그치? 이 글은 중심적인 내용 그 바운드리를 못 벗어나겠지 여러분. 그치? 맞지? 그러니까 전혀 본문의 내용과 주된 내용과 동떨어진 데 가로를 못 치겠잖아. 그치? 맞아. 그거였던 거야 여러분들. 어느 빈칸이든 어느 빈칸이든 빈칸은 그래? 주된 내용을 여기를 못 벗어나. 응?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자 지금 그 여러분 만든 느낌 그대로 얘기를 해보자. 봐봐. 이 지문에서 지금 교역에 대한 어떤 활성화된 다양한 이유를 얘기하는 지문이잖아. 그치?
근데 교역이 활성화되는 다양한 이유하고 동떨어진 지대나 값을 못 치잖아.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가로친 데가 그 이유에 대한 쪽으로, 그지? 다 가로가 쳐져 있어. 단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까 위치가 다양할 수는 있어, 그지? 그러나 공통점은 뭐였을까? 교역의 활성화된 이유. 여기로 다 들어가 있잖아. 여기가 아닌 쪽 가로친 사람 손 들어봐봐. 뒤지게 맞고 하자. 그건 아니지, 그지? 맞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들어. 뭐냐면, 빈칸 채우는 문제는 절대 지엽적인 걸 가지고 답을 만들려면 안 돼. 그래, 주된 내용이 뭔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답을 좁혀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중간중간에 짝고 해석이 안 돼도 상관없는 거야.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상관없어. 왜? 어차피 그 전반적인 내용에 주된 내용으로 얹어진 거 아니야. 보자. 지금 교역이 활성화되는 다양한 이유를 얘기하는 지문이니까 이거런 전제를 둔 상태에서 중간에 해석이 안 되면 어떠니? 단어를 모르면 어떠니? 그치? 어차피 여기서 잡아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빈칸 채우는 문제 풀 때 중간에 해석이 안 되거나 단어 모르는 건 전혀 개의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우리가 크게 가져갈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좀 더 세분화하자. 근데 있지? 빈칸의 위치가 세 개가 있어요. 앞에 있을 수가 있고 중간에 있을 수 있고 마지막에 있을 수 있거든, 빈칸이. 그러면 들어봐. 빈칸이 이렇게 앞쪽에 있을 때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주된 내용을 바로 붙여줄까 안 붙여줄까? 안 붙여줘. 바로 빈칸 뒤에다가 주된 내용을 잡아줬다고 하자. 그럼 이건 독해야 해석이야? 해석 문제야. 독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 거기 여기만 자꾸 말만 들어서 답 들어가면 끝나니까 이건 독해 본질이 아니잖아. 독해는 뭐야? 글을 읽고 이해를 하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가로가 앞쪽에 있을 때는 결정적인 단서는 될 수 있으면 안 붙여준다야. 여기는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줄까? 어려운 이야기, 피상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붙여줘. 그러면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생길까? 혼란스러움이 막 발생이 될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분위기를 계속 끝까지 끌고 가면 이건 답이 없지, 혼미해지니까, 그치? 갈수록 어떻게 할까? 명확한 이야기를 밝혀주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스미기 잘 들어봐. 빈칸이 앞쪽에 있으면 그 글의 주된 내용을 바짝 붙여서 판단하지는 말라는 거야. 걔 중에 바짝 붙여서 있는 문제도 있긴 해. 간혹 마지막 쪽에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빈칸이 앞쪽에 있는 문제는 어디서 주된 내용을 열심히 잘 챙겨? 그래? 마지막 쪽에서 열심히 잘 챙겨줘야 돼. 그러면 선생님 말을 해보자. 들어야 돼. 앞에 채우래. 근데 여기서 말이 해석이 안 되고 의미가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 어때? 그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 어차피 마지막까지 정확한 얘기 해줄 거잖아. 그치? 그거 완급 조절을 할 수가 있지 않냐는 거야. 꼭 요 패턴을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무슨 이야기라는 흐름을 잡고 마지막 쪽 와서 이게 뭐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거야. 그러면 명확하게 가로채우는데 답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지. 요 리듬을 꼭 갖고 있어야 되면.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좀 보자. 두 번째는 빈칸이 중간에 걸쳐 있어.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우선 하는 일을 얘기해 줄게.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하잖아. 앞에서 글을 쫙 읽으면서 빈칸을 이렇게 중간에 주잖아.
그러면 앞에서 글을 쫙 읽고 오면서 요 탄력으로 답을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야. 안 돼. 스님이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봐봐. 글이 지금 이렇게 흘러갔어? 그러면 이 방향이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이리로 갈까? 자, 어느 쪽으로 갈까? 이 글의 방향은 향후. A, B, C 중에 어느 쪽으로 갈까? 이건 모르지. 이건 누가 알아? 이거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항상 어때? 변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중간의 문제는 절대 이 흐름을 잡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는 스킴. 스킴이 뭐지? 스킴이? 스킵하고 스킴의 차이점은 뭐야? 스킵은 뭐야? 건너뛰고 생략하라는 거고 스킴은 흩어보라는 거야. 그렇다고 여기 글을 앞에 글을 완전히 생무시하면 안 돼. 이거는 흐름을 잡기 위한 좀 중요한 거니까 앞에서 결정 내리지 말고 흐름만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빈칸은 뒤쪽 얘기를 잘 보란 말이야. 응? 이게 왜 이러냐면은 자 잠깐 여기 좀 봐봐. 들어? 아, 선생님 얘기는 빈칸이 중간 때는 앞에 이야기를 끌어다 붙이려고 애쓰지 말고 흐름만 잡고 이거의 주된 내용은 어디 배치한다는 거야. 뒤쪽에 빈칸 뒤쪽에 이걸 올려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어. 들어봐. 쫙 얘기했어. 아? 전기자동차의 발명이 빈칸이야. 자 이유 무슨 얘기할까? 전기자동차 발명에 대한 얘기 밖에 더 하겠네. 다시 한번 문제 낼게. 자, 들어봐. 들어봐. 아, 대한민국에 원전에 대한 막 개발이나 막 지역들이 문제가 돼. 응? 됐나? 빈칸이 뭐냐면 인천에 원전을 개발 세운다는 것에 대한 것이 빈칸이야. 자, 향후 무슨 얘기 할까? 인천에 원전 세우는 얘기밖에 못 하는 거야. 빈칸을 딱 치는 순간 이유는 빈칸 얘기밖에 못해. 공감해? 이건 맞잖아. 그치? 그렇다면 생각해봐. 앞쪽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잖아. 그치?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인천으로 갈지 대구로 갈지 부산 광주를 어떻게 알아? 뒤쪽 앞쪽 얘기는. 그치? 근데 인천으로 정해졌잖아. 그럼 향후 인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올리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대본 학생들 이 문제 풀면 이렇게 풀거든. 앞에서 흐름을 보고 여기서 땡겨다 붙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지. 그치? 반드시 스킴 올리는 형태로 풀어줘야 되는가? 요 리듬 역시 파악해야 되는가? 자, 세 번째 얘기하자. 들어. 저기 스마고 꼭 정한 대로 연습을 해줘야 되는가? 아 근데 그게 있어야 되나. 뭐냐면 정말 깝깝한 게 뭐냐면 스마고 이렇게 문제 독해 어떻게 풀자라고 다 연습을 했잖아. 근데 시험장에 가서 또 짝괴삭하고 풀고 오는 거야. 그럼 오답을 잔뜩 내 갖고 와. 야 너 왜 이렇게 안 풀었니? 그러니까 지금 시험장에 가서 정신도 없고 또 뭐야 괜히 다 해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문제를 못 풀겠더라는 거야. 그 뒤에 문제 세는 문제 못 풀고 엉뚱한 답 만들어 놓고. 그치?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소 연습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봐봐. 세 번째 빈칸이 마지막에 있어. 근데 빈칸 채우는 문제 중에서도 앞에 중간에 마지막에 있을 때 마지막이 제일 어려워. 왜 이게 마지막이 어려운가 하면 앞쪽에서는 처음과 끝의 글의 변화가 없어. 태반이 여기가 어차피 주된 내용이니까 주된 내용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 중간은 어때? 글을 반을 접어놓고 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빈칸 채우는 문제에서 첫 번째가 앞쪽하고 중간은 그래도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이 마지막에 빈칸이 어려워.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일단 이 글의 주된 내용도 역시 어느 쪽에 일단 배치는 많겠네. 앞쪽 배치가 많겠지? 그치? 이야기하고 쭉 설명 들어가는 형태겠지? 그 중에 빈칸 친 거겠지?
지금 여러분이 쳤던 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빈칸 만들었던 문장, 그게 전형적인 두 가지 형태 아니야? 여기가 주된 내용 아니야?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봐봐. 우리말 보자. 교역은 많은 이유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쭉 달고 왔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로를 치는데 그 주제문에 놓고 다 가로를 쳤잖아. 그치? 여긴 여러 가지니까 빈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 쪽에 많이 쳐놓지 않았냐? 일반적으로는 사람들 선택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물건을 가지게 되었다. 그쪽에 많이 가로 쳐놓지 않았어. 그게 역시 주제문에서 못 벗어난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이게 이제 빈칸이 뒤쪽에 전형적으로 이 패턴이 많거든, 이것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뒤쪽 가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글이 일정하게 진행되다가 중간에 반전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 봐라. 시간, 그러나 장소. 이게 반전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글은 주된 내용을 어느 쪽으로 잡아줘야 돼? 반전되고 나서의 내용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장소 얘기에서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자, 스미 이제 결론 내릴게. 잘 들어. 빈칸이 마지막에 있을 때는 글의 흐름이 먼저 가늠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 커다란 변화 없어. 흐름의 변화 없어.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문제처럼. 그러면 앞쪽 얘기가 최대한 주된 내용이 돼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중간에 반전이 있으면 반전된 뒤쪽 얘기를 땡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빈칸이 뒤쪽에 붙었을 때는 절대 먼저 뭐가 가늠이 돼야 돼. 그래? 흐름 자체가 가늠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빈칸 뒤쪽 문제를 많이 내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숨하고 여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야. 응?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볼게. 오늘은 여러분한테 기회를 안 주고 스미 직접 할게.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기회도 주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교재 어디를 펴주시냐면 자, 빈칸 채우는 문제를 한번 가보자. 950페이지를 볼래. 구교재는 몇 페이지가 되는 거야? 995. 응? 됐어? 그러면 거기 문장 완성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근데 신교재에 글의 앞뒤 추론하기, 내용 추론하기라는 게 타이틀이 붙는데 그거 지워버려. 그 타이틀은 필요 없지, 그지? 문장 완성형 원이지, 그지? 됐지? 자, 그러면 스마고 1번 문제를 먼저 해볼 거야. 응? 됐나? 자, 빈칸이 어디 있어? 마지막에 있지? 여기 문제 해석하기 전에 여기 봐봐. 근데 독해할 때 선배 매번 얘기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란 말이야. 응?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가서 그냥 글 가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 안 되고 나는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나는 그지? 딱 생각을 갖고 움직여줘야 돼, 처음에. 응? 자, 여기 봐. 빈칸이 어디 있어? 마지막에 있지? 머리 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차적으로 글의 어떤 흐름의 변화 있나 없나를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 변화가 없다면 앞에 있는 주제문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들어오고, 변화가 있었다면 변화된 뒤쪽 이야기를 최대한 잡아서 정리해주란 말이야. 됐죠? 자, 가자. 아, scientists have found. Have found 동사 두 줄 쳐. 에이, 여러분들은 쓰면 이게 안 해도 동사 이렇게 항상 두 줄 치면서 잘라 들어가. 불러. 과학자들은 발견해 왔다. Both good and bad uses for nuclear energy. 불러. 아, 벌써 A and B니까 A, B 둘 다 다지 뭐, 그치? 불러. 좋고 나쁜 사용들. 뭐? 뉴클리어 에너지는 핵 에너지 아니야? 됐나? 자, 여기 좀 보자. 어? 들어봐. 지금 글의 앞쪽에서 무슨 얘기했어? 핵에너지에 대한 선용과 악용의 두 가지를 다 얘기했지? 그러면 향후 이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옮겨질지, 그치? 요거를 잘 선별을 해주면 돼, 이제. 가자. 아오. Main source of power. When 접속사 동그라미 쳐서 when절 어디까지 끊어? 이그졸스티드까지 가서 끊어주면 되잖아. Will be 두 번째 동사잖아. 정리됐어? 어, 절이 문장 중간에 잡히면 두 번째 동사 앞이나 콤마에서 끊으면 되잖아. 불러. 우리의 주된 소스 파워에 언제 기름이 이즈 이그졸스트의 동사가 뭐야? 고갈되다, 다 떨어지다. 몰랐어요. 지금부터 알아 그러면 돼. 가. Will probably atomic power plants 아마도 원자력 발전소가 될 겁니다. There is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는 반면이지, 반면에. 있다. Danger. 위험이 있다. 아, 썰음은 뉴클리어 웨폰스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웨폰의 단어는 무기라는 건 알잖아. 아, 썰음은 뉴클리어 단어는 몰라도 되지 뭐. 그 단어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일정한 연관성은 있지 뭐하고 핵하고, 그치? 그 정도 느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가. Certain to be used in future wars. 미래 전쟁에서 사용될 겁니다. 됐나? 자, 그럼 여기까지도 일단 무슨 얘기야? 어? 머리 들고. 지금 처음에 전제 글이 핵 에너지에 대한 선용과 악용을 얘기했는데, 그 뒤쪽 얘기가 선용과 악용의 두 가지 면을 지금 다 보여준 거잖아, 그치? 일단 거기까지는 앞쪽 얘기 그대로 내리고 있지 지금, 그치? 자, 이제 또 한번 들어가 봐. There are, however, 그러나, 그러나 이제 however
그러면 이제 뒤쪽 얘기는 선형 악형 병행을 안 하겠지 여러분. 그치? 그치 않나? 아니 잠깐 여기 좀 보자. 그러니까 여기 여기 스마우 할 땐 잘 들어봐봐. 뭐냐면 봐봐. 처음에 핵에너지 선형과 악형 두 가지 면을 견지해 왔잖아. 그치? 그러다가 그러나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선형과 악형을 계속 견지할 것 같으면 연결사 그러나가 필요했어? 필요 없었어? 필요 없었겠지. 그치? 이제는 뭘로 가자는 거야? 어느 한쪽으로 키를 잡아주는 거야. 선형이든 악용이든 가보자. 이게 들어가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보자. 어때?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지 지금. 그치? 이제부터 얘기가 중요한 거야. 맞아? 이제부터 이야기가 답을 결정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응? 맞아? 가봐. 후 동그라미 쳐서 어떤 사람들이야? Blame scientist. 과학자들을 비난해요. 아, 안 좋은 쪽으로 가는구나 이제. 그지? 과학자들 비난한다 그랬잖아. Possibly 가능성 때문에 world destruction 세계 파괴에 대한. 그지? 가능성 때문에 and 동그라미 후 또 동그라미 또 어떤 사람들이야? Feel that 대티아를 느꼈습니다. 대동그라미 Discovery Nuclear Energy 핵에너지의 발견이 가로였다라고 느낀 사람들 됐나? 자 그러면 선생 묻자.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딱 빠져버리면 되잖아. 답 체크해보래. 부정적인 거 몇 번? 1번. 뭐를 일렁?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자 여기 좀 봐봐. 자 머리 들자. 지금 선생님한테 배울 게 뭐지? 지금 자꾸 해석하는 건 배울 필요가 없어. 그건 내가 여러분 못 도와줘. 왜 못 도와주니? 말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 응? 너 지금 말을 잘 못 만들겠습니다. 그건 일정 시간을 갖고 여러분 노력하면서 그거는 말을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걸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지금 배우는 건 문제를 가는데 어떤 식의 접근 방법을 가는지를 잘 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쓰면 어떻게 했죠? 짝 지문을 가로를 딱 뒤에 쳐놓으니까 쓰면 지금 중요시 여긴 게 뭐야? 앞에 흐름을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쓰면 포인트를 놓잖아. 그치? 근데 처음에 이야기가 핵에너지의 양면성을 얘기했는데 그러나라는 연결사가 오면서 나쁜 쪽으로 그를 쫙 끌고 들어가 버리잖아. 그치? 그럼 가로는 어느 쪽으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나쁜 쪽으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여기서 좋은 쪽 당기면 안 되지 이러면. 그러면 이 흐름이 전혀 안 맞잖아. 틀이. 그치? 뭐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쓰면 이제 빈칸 어떻게 채워달라는지 알겠어? 이런 리듬으로 접해달라는 거야. 해봐. 가자. 2번, 3번 지문은 짧은 거니까 하지 마. 이런 거는 단어 테스트에 준한 거야. 자, 쌤이 7번 문제로 들어갈게. 자, 7번. 중간에 낀 문제들은 이거는 어휘 테스트에 준한 독해야. 그런 걸 빈칸이라고 그럴 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2, 3, 4, 5, 6번 그런 여러분들이 해도 되는 거? 자 이제 7번 문제로 좀 따라 들어와. 됐어? 자 먼저 풀기 전에 먼저 얘기해. 빈칸 어디 있어? 앞쪽에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 봐. 어떻게 할 거야? 봐봐. 바로 빈칸 다음에 결정적인 단서를 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어때? 이거는 희망사항이고 오히려 빈칸 가까운 쪽으로 많은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도 빈칸이 여기 다음에 주된 내용을 줘도 어차피 마지막 쪽에서 땡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빈칸은 어느 쪽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 그래? 마지막 쪽에 주된 내용이 뭔지. 그치? 거기를 정리를 잘하란 말이야. 그러면 중간에 낀 이야기들의 경우는 어떠니?
큰 의미 부여 안 하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괜찮아. 갈까? 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겠어? 가보자. strategic의 단어는 뭐지? 전략적인 거지 뭐. 그 단어는 워낙 많이 써. 매번 찾기 귀찮으면 암기 좀 해. strategic, 전략, strategic, 전략적인, 그치? thinking은 사고, can make 동사 두 줄. 불러버려. 전략적인 생각은 만들 수 있다. positive한, 긍정적인 impact, 충격이나 영향을. any area of life, 삶의 어느 분야라도. 스미 조그만 팁 하나 줄까? any가 지금 무슨 문에 썼니?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긍정문이지. any가 긍정문에 썼으면 뭐뭐라도 양부로 해석해야 돼. 요거는 해석할 때 조금 영향이 있는 팁일 거예요. 그래서 any area of life를 어떻게 해석해? 삶의 어떠한 분야라도, 지역이라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의미가 확장이 되잖아, 그치? 가자. The first step in strategic thinking is 동사 두 줄, 불러. 첫 번째 스텝, 전략적인 사고에서의 첫 번째 스텝은 is to 가로, 가로다. 그러면 전략적인 사고의 첫 번째 스텝이 뭐냐는 거야. 자, 이제부터 이야기 나오겠지? 근데 이 이야기를 바로 주겠냐는 거야. 이 토캔데, 길 대땅 긁게 줬는데, 그치? 처음부터 줄 것 같으면 다 밑에 잘라버리지 뭐하러 길게 해, 그치? 설령 바로부터도 마지막 쪽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 내리면 안 돼, 이거는. 가자. 소댓. 접사 동그라미 쳐서 소댓을 하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can focus on it,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에 좀 더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그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전략적인 사고에서 첫 번째 단계가 도대체 뭘까, 그지? 가자. That's what. 이다. Automotive innovator. 헨리 포드. 헨리가 H 대문자가 돼 이제. 자, 불러. 자동차의 발명가인 혁신가인 헨리 포드는 했다. 이제 했던 것이었습니다. 웬 동그라미 언제? 그가 create assembly line, 콤마 끊고 만들어냈을 때입니다. assembly line, 조립 라인을 만들어냈을 때입니다. 설명을 해주려고 자 그래 이야기 스타트를 하지, 그제? 딱! That's why.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가 said, 말했던 이유입니다. Nothing is particularly hard.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다. If 동그라미, 네가 divide it, 그것을 나눈다면, into small jobs, 조그만 일들로 나눈다면, 살짝 보여줬지. 지금 이야기를 살짝 보여주고 있잖아. 뭐? small things로 나눈다면, 그치? 자, 이제 머리 들어봐. 머리 들어. 지금 이렇게 빈칸을 읽고 쫙 내려왔는데 헨리 포드라는 이노베이트 오토메이티브한 오토모티브한 헨리 포드를 가지고 쫙 설명을 해줬잖아. 근데 살짝 간을 보여줬지. 근데 여기서 성급한 판단하지 말란 말이야.
만약에 지금 스몰 띵스 쪽으로 디바이드 하는 게 중요하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들어가 줄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면 다른 이야기 전개될 거고, 그치? 가자. He also said, 그는 역시 말을 했습니다. Only one person, 오직 한 사람, 인원 미려 100만 명 중에 오직 한 사람이 can juggle all the things, 전체 일을 juggle 할 수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and 동그라미. juggle의 단어 알아? 몰라. 죽어도 몰라. 왜? 그 단어 볼 일 거의 없어. 저글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볼 일 있나? 살아서 못 볼걸? 의미 두지 마. 어차피 여기서 결정할 거 아니잖아. 어차피 앞에 스몰 띵스 쪽으로 잡았으니까 마지막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저글의 단어가 영어로 가면 되지. 뭘 그래, 그치? 밑에 보지 말고 얘기해. 가자. 또. Think. strategically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to clean 만들어내는 것이다. solid 단단하고 valid 효과적이고 타당한 plans를 그지. 그는 is well known for 유명합니다. his habit 습관으로 유명합니다. split task 일을 쪼개는 습관, 그지? 계속 small things 쪽으로 이야기를 잡아 들어가고 있지, 그지? 이게 지금 변하지 않고 있네, 그지? 가자. Right before 바로 전입니다. Beginning of each weekday 콤마 끊고 매 주중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he would think about daily issue. 그는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일들을 그리고 prioritize issue for the weekday 주중에 이 문제를 prior의 단어는 알지? 뭐야? 선행하고 앞서는 거 아니야? 라틴어 비교급에서도 봤던 단어잖아. He made the rule. 그는 규칙을 했습니다. Delayed issue.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오직 alert의 동사가 뭐야? 할당하다. 그지? 그날에 대해서 이제 할당되어진 일들을 그는 다루는 걸 규칙으로 했습니다. 됐나? 자, 머리 들자. 머리 들어. 스님이 먼저 얘기해 줄게. 이 문제는 난이도 없었어. 왜 난이도 없다고 얘기해, 스님이. 봐봐. 이 정도의 문제는 난이도가 정말 없었던 거야. 왜? 하나만 걸려라야. 그치? 그러면 어떤 변화가 없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시켜줬잖아. 그치? 이게 만약에 난이도가 있으려면 이렇게 돼, 이제. 난이도가 있으려면 딱 뚫고 이야기하다가 반전이 와서 마지막에 끌고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난이도가 있어. 근데 지금은 어때? 이야기가 너무나 분명하게 계속 얘기를 해줬잖아. 그치? 처음에 단서가 뭐야? The small things. 두 번째 단서가 뭐야? Split. 그치? Split 한 것이, 그치? 두 번째, split task가 두 번째고, 자, 마지막이 뭐야? Alert for day. 그치? 맞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일을 나누자, 할당하자 이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니야, 이야기가. 그치? 답 찾아. 몇 번? 1번은 뭐 노트하는 습관 얘기하는 거 아니지, 뭐. 그치? 2번이. 하나의 문제를 좀 더 스몰러, 스몰러. 됐나? 3번 어때? 매일 지체 없이, 딜레이 없이 다룬다. 2번, 두 번 생각한다. 몇 번? 2번 스몰러. 이쪽으로 딱 잡아주면 되지, 그치? 됐어? 자, 머리 들어봐. 머리 들어. 지금 딱 이 빈칸이 앞쪽에 쫙 얹어진 문제가 지금은 너무나 색깔을 드러내버렸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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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딱 전체 흐름을 다 잡아버렸잖아, 그치? 보너스 이런 거는
근데 아까 첫 번째 풀었던 문제가 그게 조금 괜찮았던 문제지, 그치? 짝 선용이 악용이고 맞으면 반전시켜서 악용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답을 탁 찾게 한다는, 그치? 이런 패턴의 문제가 이제 시험장에 무지 헷갈리는 거야. 어? 근데 주의할 점은 글이 한 번 바뀌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어. 어? 두 번, 세 번 막 바뀌는 거 없어, 얘들아. 글이 왔다 갔다 못해. 어?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잡고 맞춰서 풀어주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선마가 한 문제. 자, 문제니까 의미 없고. 자, 9번 문제 하자. 9번. 자, 955페이지. 자, 스마고 9번 문제 하나만 딱 하고 체크해 주는 문제 단어 모르는 사람 찾아가 줘. 응? 월요일에 또 해 줄게. 응? 지금 스마 어떻게 문제 풀자는 건지는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어깨 좀 한번 쭉 펴 봐. 이렇게 어깨 쭉 한번 펴고 한 문제만 더 해. 배고프지? 그지? 배가 고파. 어제도 점심 안 먹고 했어? 구세면 안 먹어도 돼. 배가 너무 나왔어, 그지? 조만간에 터질 거야, 그지? 조만간에 빵하고 터질 거야. 갑자기 빵 소리 나면 구세 배 터진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아, 진짜 그 그지? 배. 근데 운동해야 돼, 그지? 어우, 그냥 너무 운동을 안 하더라. 운동한 지 저번에 한번 물어봐서 운동한 지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하는 게 선 얘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 그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 에이, 게을러가지고, 그지? 근데, 그지? 보면은 구호선생님은 쫙 진짜 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 진짜 아까운 선생이야. 구호선생님은 참 선생님 개인적으로 참 아까워하는 선생님 중에 하나야. 그 자기 관리만 조금만 하면, 그지? 자기 관리라는 게 두 가지 면을 얘기해. 배 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성깔 죽이는 것도. 응? 고선생님 성깔이 좀 그래가지고 그 노량진에서도 한참 강의할 때 그 스님 볼 때마다 얘기를 했거든. 성깔 죽여라. 응? 그 예를 들어서 솔직한 얘기로 부호선생님 성깔 봐줄 사람이 누가 있어? 응? 그러니까 못마땅하면 그렇게 되니까. 응? 그래서 그것만 자제했으면 지금 어땠을까? 응? 가끔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해. 그때 그러지 않고 말만 잘 들었으면 응? 지금 노량진에서 1등하고 어떠니, 그지? 정말 좋을 텐데, 그지? 떼돈을 벌 텐데. 그러니까 그게 뭔데 아쉽지, 그지? 근데 그런 그게 참. 근데 그거 못하더라. 응? 그게 참 어려운가 봐. 응? 그래서 국어 선생님은 참 개인적으로 스미 이렇게. 근데 스미 왜 그걸 느끼게 얘기를 하냐면 노량진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영어 내 얘기는 나한테 안 하잖아. 내 얘기는 누구한테 많이 하니? 내 과목이 아닌 다른 선생님한테 많이 얘기하잖아. 영어 선생님 어때요? 뭐 이런 얘기하잖아. 여러분도 부담 없이 얘기하잖니, 그제? 근데 국어 선생님 문제는 국어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고 선생님한테 많이 얘기하잖아, 학생들이, 그제? 그래서 보면 국어 선생님 얘기를 선생님한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학생들이. 그래서 특히 시험 보고 나면 참 많이 얘기를 해. 제일 많이 하는 얘기하는 선생님이 누군지 아니? 행정화 선생님 얘기 많이 제일 해. 행정화 선생님 얘기는 진짜 많이 해. 진짜 문제 많이 쳐줘. 그래서 행정화 선생님 얘기 진짜 많이 들었고 구 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고.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좀 그래서 행정법 선생님도 많이 얘기 많이 듣고 그러니까 해준 대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해. 근데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얘기 들어서 시험 보고 난 뒤에.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올해도 그랬다 그러지 않았냐? 전혀 생뚱맞은 문제 어떠니? 구 선생님 그제 해줬는데 나올 것 같다는 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그 능력은 있나 봐. 근데 그 능력은 자면서 생기는 것 같아. 그지? 꿈속에서, 그지? 무슨 게 지시를 받나 봐. 아, 근데 진짜 아쉬워. 아까워. 아까워. 근데 지금 노량진의 선생님들은 다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응? 하시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아. 근데 영어 같은 경우도 지금 노량진에서 잘 나가는 선생님이 누구야? 지금 세 명을 꼽으라면 누구 꼽니? 뭐 이동기 선생 꼽지 않나? 그리고 또 이리라 선생이라는 사람 꼽지 않나? 또 누구 꼽니? 손진수? 손진수 선생님도 있고 여사 선생님도 있나? 그렇게 세 명 꼽냐? 세 명 꼽냐? 니네들은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을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보면 세면이 이제 이게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객관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세 분 다 다 능력 있고 참 잘하시더라고. 좋아, 다 나름대로 의미 있고 열심히 색깔이 있고 다 좋은데 조금 더, 좀 더 한 5년 정도 더, 5년 정도 더 있으면 그때 좀 무리일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리고 공무원에 딱 세팅돼 있지 않은 느낌. 이게 공무원에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돼 있고 좀 한샘은 뭐 토익 쪽에 세팅이 돼 있는 느낌이 있고 한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쪽에 세팅이 돼 있는 느낌이 있고. 근데 그거는 5년 한 여기 강의가 한 10년 정도 돼야 그게 이제 색깔이 나오거든.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워. 그래서 보면 계속 뭐 그죠? 이렇게 보면 근데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만약에 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유명해지잖아, 그지? 그게 참 근데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그렇지 뭐, 그지? 다른 데도 다 그러긴 해. 근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노량진에서 계속 강의를 했어야 돼.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노량진에서 계속 강의했으면은 최소한도 1, 2등은 할 텐데. 선생님 1, 2등 해. 선생님도 노량진 학원에서 이렇게 정리할 때 독해 같은 건 선생님이 제일 많았지. 노량진에서 선생님이 딱 강의 마지막 하는 순간에도 한 강의실 한 400명 명이 듣고 있었지. 그래서 선생님 강의 이렇게 독해는 선생님이 제일 많았어. 독해는 다른 건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 선생님 독해 시간에는 학생들 진짜 많이. 그래서 선생님 딱 없앴을 때 사이트에서 막 난리가 났던 거야. 선생님 종적을 감췄거든. 그러니까 어딨냐 찾자, 그지? 그래가지고 우리 학원까지 따라 내려온 애들도 많았어. 그래가지고 여기 고시원 같은 경우도 거기서 숙식하면서 공부했던 애들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그 친구들이 싹 나가니까 아무래도 좀 잊혀지지, 그지? 잊혀지고 이제 모르지, 모르지, 그지? 근데 쌤은 가끔 그 생각이 들어. 지금도 괜찮지 않나, 그지? 지금도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지? 그런 생각은 가끔 해. 근데 써주는 데가 없어. 응? 왜 안 써줄 것 같으니? 쌤이 원장이잖아. 그러니까 원장이 아니면 지금 그 얘기도 노양진에서도 그 얘기해. 학원 그만두면 언제든지 올라오라야. 학원 그만두는 순간 빨리 와서 강의하라는 거야. 근데 학원을 하면서는 강의를 쓰는데 좀 문제가 있어. 응? 그걸 이제 보다 보면 선생님은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도 근데 선생님 학원할 때 노양진 강의 같이 강의했었지, 그지? 했었는데 학생들이 인천 사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여기서 강의하는 걸 알잖아. 그러면 굳이 인천에서 듣지 노량진까지 그 시키거리고 올라갈 필요 없잖아, 그지? 학생들은 막 이렇게 검색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전혀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어느 날 보면 노량진 어떤 애들, 인천 애들이 우리 학원에 다 와 있어. 그 너네 왜 왔냐? 그러면 선생님 노량진까지 뭐 하러 가요?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 학원 원장들은 이제 알지 그거를, 그지? 알게 되니까 내가 그 입장이라도 나도 싫을 것 같아, 그지? 선생님부터라도 그건 좀 문제 있지 않나, 그지?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보면 그런 면들이 좀 있어. 자, 수업하자. 자, 가자. 자, 9번 문제. 어디 있어? 마지막 쪽에 있지? 그럼 어떻게 풀 거예요? 선생님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하고 하자. 어떻게 풀 거예요? 어차피 주된 내용에서 좁히긴 해야 돼, 그치? 근데 빈칸이 마지막 쪽에 있으니까 앞쪽 흐름을 가늠을 잘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흐름의 변화가 없다면 앞쪽의 주된 내용을 잘 추려야 되지 않나 싶어. 변화 있다면 변화되고 나서의 내용에 많이 이제 의미를 둬야 될 거고, 그치?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 조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상관없어. 단어 모르면 어때? 흐름 먼저 봐야지, 그치? 가자. 팜랜드가 프로바이드 동사 두 줄 제공합니다. 뭐? 뭐와 되니까 이상 아니야? 크롭스는 뭐야? 작물이나 곡물이지 뭐. 누구한테? 인간과 동물의 컨섬프션에 대한. 이 단어도 사실 대빵 많이 보는 명사야. 소비, 소비. 그것은 프로바이 러 매터리얼스 원료를 제공합니다.
used to make building materials, paper and fuels. 그치? 자, 스미 먼저 물어볼게. 머리 들어봐. 아, 머리 들고. 지금 처음에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했니? 아, 팜랜드가 좋네. 그죠? 들어 좋네. 됐죠? 그럼 이 분위기를 그냥 가져갈 건지 뒤집어 줄 건지 이제 잘 흐름 해야 돼? 가자. 가자. 또 lives of many people's default 동사 두 줄. 아, 삶이나 생활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의 also, 역시 revolve 합니다. around farming, 주변을 콤마 끊고. revolve의 동사 알아? 몰라도 돼. 어차피 역시라는 표현이니까 좋은 쪽 얘기 그냥 땡기고 있는 거야, 계속. 그리고 give them, 그들에게 줍니다. driving force를 줍니다. 동그라미 쳐서 어떤 driving force야? keeps them alive. 그들을 계속해서 살 수 있고. 됐나? farmland, however. 그러나, farmland는. 에헤이. 이제 반전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지? Had slowly been eliminated by urban sprawl. 콤마 끊고. 아, eliminate의 동사는 제거하다, 없애다지 뭐, 그치? sprawl, 도시의 sprawl에 의해서 제거되어 왔습니다. sprawl의 단어도 죽어도 몰라. 왜? 아까 저글의 단어와 마찬가지야. 자주 못 봐. 영어로 해. in which people urban areas. 도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스프레이 퍼졌습니다. take over, rural areas, 농촌 지역을 인수합니다. 그치? 도시가 커지니까 팜랜드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 뭐, 그치? 자, 여기 좀 봐봐. 어, 머리 들어. 지금 앞쪽 얘기는 팜랜드 쪽의 이야기가, 그치? 팜랜드가 좋고 막 이렇게 활성화된 느낌이었잖아, 그치? 근데 그러나 해가지고 팜랜드 자체가 어번 스프롤에 의해서 일리미네이트 제거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 없어지고 있대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그냥 이쪽으로 연결이 들어가겠지 뭐, 그치? 가보자 계속.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Open sprawl is going to leave us. 우리를 남겨놓을 것입니다. Shortage, 부족, natural resource, 천연 자원에 대한. 됐나?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얘기가 open sprawl이 문제인가 봐. 그치? 맞지? 걔네들 때문에 지금 farmland가 없어지나 봐. 그치? We need to be aware of.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potentially 잠재적인 그러한 위험을 in the future 미래 그리고 가로 자 1번 어때?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한다. 2번 어때? start to restore urban sprawl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3번 limit farming 농사를 제한하자 농촌 지역에서 4번 악셀을 가속화시키자 개발을 천연자원의 개발을 단기간에 오케이 몇 번 답 2번 어번 스프롤 얘기가 문제잖아 지금 스프롤 단어 모르면 어때 이렇게 모르고 푸는 거예요 이야기 됐어? 자 여기 좀 봐 자 다시 한번 지금 많이 얹어줬는데 아 근데 앞쪽 이야기는 팜랜드에 대한 막 긍정적인 막 붐을 얘기했잖아. 그러다가 그렇지. 어번 스프롤에 의해서 팜랜드가 완전히 무참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번 스프롤이 문제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번 스프롤을 갖고 있는 답이 들어오면 되잖아. 그렇지? 딱 그렇지? 그 패턴으로 딱 흘러가잖아. 스프롤 단어는 몰라도 돼.
머릿속에 넣지 마.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찍어주는 지문 해가지고 단어만 찾아와. 단어만은 10번 문제. 그 다음에 11, 12는 어휘 문제야. 독해 문제 아니야. 14번도 이거 독해 문제 아니야. 어휘 문제. 16번 문제. 18번 문제. 19번 문제. 24번 문제. 27번, 28번, 30번, 31번, 32번. 우선 이것만 좀 찾아와 볼까? 월요일날 이거 하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할 거는 오늘 세 가지 지문을 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풀자, 이렇게 그지 정리 딱 해가지고 월요일날도 연습을 하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